부산과 안양의 맞대결을 도 말씀해 서영국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경기를 끝으로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오늘 중요한 매치에서 어느 팀이 승리를 거둘지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벼랑 끝에 몰려있는 부산, 오늘 경기를 갖는 부산의 선발 라인업 짚어보겠습니다. 안준수 골키퍼입니다. 그 위에 수비 라인은 발렌티노스, 조이제, 이청웅, 중앙 미드필더 최준, 에드워즈, 박종우, 박세진 선수고요. 오늘 최전방에 강윤구, 박정인, 드로젝 선수가 먼저 나서는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네. 안양의 선발 라인업 정민기 골키퍼, 수비 라인은 김동진, 백동규, 이상용, 주현우, 중원에는 박종현, 홍창범 선수고요. 2선에는 김경중, 백성동, 아코스티. 오늘 최전방에 김윤도 선수가 먼저 나서는 FC 안양입니다. 경험치를 먹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올 시즌 성적이 지금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부천의 공격 왼쪽 측면을 두드립니다. 왼발 낮은 크로스. 좋아요. 자 박산 쪽에서 밀어냈습니다. 다시 중앙 쪽에서 흘러넣은 볼 왼쪽으로 볼을 돌리다가 오른발 슛. 자 골대 살짝 빗나갔습니다. 자. 자 공을 받은 이후에 먼 거리에서 아주 자신감 있는 슈팅을 시도해봤었던 최준. 튀어나온 볼을 잡고 있는 부산입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내주고요. 박세진. 자 공간으로 한번 접고 들어갑니다. 왼발 크로스 골키퍼 펀칭. 정민기 밀어냈습니다.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측면에서 파고들다가 들어오시게 왼발 크로스가 네. 있었습니다만 정민기 골키퍼가 펀칭으로 잘 처리를 했고요. 공간이 굉장히 촘촘한데요. 그렇죠. 자 공간으로 깃발 안 올라갔어요. 자 측면 김경중 크로스 기회입니다. 자 그러나 슈팅 타이밍 왼발 슛 옆구리를 때립니다. 자 지금 뒤늦게 이제 깃발이 올라갔죠. 예. 자 살짝 앞서 있었던 김경중의 위치. 자 김윤도 선수가 여기서 볼을 좀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만 오른쪽에서 넘어옵니다. 자 프로킥 헤더 골대 위로 살짝 떠서 나갔습니다. 본인도 이제는 좀 욕심이 어느 정도 날 거예요. 그렇죠. 오늘이 예. 이제 이번 시즌 9경기째 출전이거든요. 그 시아냐? 자 모두 골 에어리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안양입니다. 넘어가는데요. 골키퍼 철회했습니다. 다시 반대편으로 주현우 다가섭니다. 등지면서 안양의 스루인입니다. 자 박스 안쪽에 여러 명의 선수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반칙이 나오고 많은 FC 네. 안양 김경중의 경고를 받습니다. 자 또 한 번 옐로 카드가 나오는데요. 예. 강윤구 선수와의 충돌이었습니다. 팔을 내밀면서 이제 팔꿈치 쪽 충돌이 있었거든요. 출혈이 있는데요. 네. 자, 뭐 VAR을 보거나 뭐 하지 않고요. 그대로 네. 원심 유지하면서 갑니다. 그렇습니다. 원터치로 내줬습니다. 백성동. 자,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백성동입니다. 자, 백성동으로 발 슛! 왼쪽! 네. 빗나갑니다. 수비수를 끌고 많이 움직여준다는 건데 네. 자, 오늘 그렇기 때문에 김민도 선수보다 2선에 있는 뭐 아코스티, 뭐 백성동, 김경중 이런 선수들에게서 좋은 찬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안양 공격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드로지 중앙으로 드로지. 자 중앙 먼 거리인데요. 오른발 슛 왼쪽 빗나갑니다. 뛸 수 있는 그런 위치였죠. 워낙 지금 슈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네. 이렇게 트랜지션 상황에서 상대가 틈을 줬을 때 과감하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측면으로 다시 내주고 있는 부산이고요. 자 오른발 강하게 골키퍼 네. 잡았습니다. 골키퍼 정면 자. 거의 저 측면 대각 지점에서 네.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볼을 돌리면서 틈을 찾고 있는 안양입니다. 김경중의 크로스 아쿠스틱 헤더 대추 왔어요. 왼발 슛 아웃골키퍼 막았습니다. 안준수 슈퍼 세이브입니다. 아 지금의 장면은 거의 바로 앞이었거든요. 야 이거 완전히 옵사이트를 뚫고 들어가면서 기회를 만들었는데 예. 안준수 선방이 오히려 역습 기회 만나고 있는 부산입니다. 부산 분위기 타고 있습니다. 부산 자 왼쪽에 공간이 있는데요. 내주고 왔어요. 왼발 슛 야 들어갔어. 부산 선제권을 뽑아냅니다. 안준수 골키퍼가 두 경기 연속 득점의 기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예. 슈퍼세이브로 만들어냈고요. 그 이후에 곧바로 네. 선제골 장면. 박정인 선수의 폭풍 질주에 의한 완벽한 도움도 좋았고요. 예. 강윤구 선수의 왼발 선제골입니다. 골터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올 때마다 유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 좋아요. 오프사이드입니다. 자 백성동 들어가는데요. 진입했습니다. 백성동. 한번 상황을 체크해보기로 백성동. 다시 오른쪽에서
자 크로스! 네.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자, 굉장히 위험한 행위죠. 예. 지금 볼을 잡아놓고 조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줬단 말이죠. 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부산입니다. 자 주심의 휘슬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40분에 터진 강윤구의 선제골, 홈팀 부산이 한 골을 리드한 채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홈팀이 선제골을 넣고 리드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중앙 부산의 공격 원거리 오른발 방금을 처리. 자 옵사이드 위치 있었고요. 지금은 네, 에드워드 선수의 후반전 첫 번째 슈팅이죠. 네. 임팩트가 정확했고요. 약간 떨어지는. 자 측면에서 이정빈 올라가는데요. 헤더. 골키퍼 소리했습니다. 야 지금 자책골이 넣을 뻔했습니다. 패스를 걷어내고 나서 잠시 노려봤습니다. 예. 순간 네. 눈빛이 매서웠거든요. 안전수 골키퍼. 네. 자 스로잉 돌아서면서 부산이 올라갑니다. 반대편 연결됐고요. 하프라인을 넘어섰습니다. 밀어주고 드로젝 바로 앞에는 백동길 마크 드로젝 라인 타면서 크로스 길게 왔어요! 정민기가 잡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크로스였고요. 네. 자, 아무튼 오늘 부산의 공격은 속공 과정에서 굉장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밀어냈던 부산 다가서는데요. 이렇게 백패스 그 스피드 그대로 막고 골을 냈습니다. 자 오른쪽 자 슛이 네. 겹치면서 넘어갔습니다. 기회 있어요. 기회 있어요. 이렇게 빠져갑니다. 여기서 압박이 좋았기 때문에 예. 1차적으로 여기서 박정인의 슈팅 시도가 안 됐고요. 네. 아 이게 넘어지면서 네. 동료 같은 팀 선수들끼리 여기서 걸렸거든요. 네 그렇죠. 아하 공중에서 균형을 잃으면서 자 박세진 선수가 일단 압박을 하면서 네. 공격권을 되찾아왔고 자 그 이후에 세 선수에게도 슈팅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예. 아, 좀 아쉽게 마무리가 안 된 부산이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 5와 4가 붙어있기 때문에 네. 중원을 거쳐가는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이제 뒷공간을 때리는 시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게끔 좀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사이 공간에서 네. 백성동에 들어갔었고요. 지금의 패스 마구 굴절 떨어졌습니다. 박스 안쪽 이정빈 반대편 크로스 헤더 오른쪽 살짝 빗나갑니다. 자 최준이 잘 방해를 해주면서 이 넘어왔던 크로스 이정빈이 잘 띄웠는데 최준 선수가 앞에서 방해를 잘 해줬네요. 네 그렇죠. 완벽한 슈팅 찬스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측면으로 빠지면서 김경주 꺾고 왼발 다진 크로스 뒤에 버티고 있는 주현우 돌아섰습니다. 김경중의 크로스 아쿠스틱 네. 슛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문에서 멀어지면서 골문을 등진 상태로 자 이건 수비수가 알고도 막기 힘든 그런 슈팅 시도였습니다. 네 측면 아쿠스틱 볼을 따냈습니다. 이거는 옐로카드 나오죠. 자 지금 손을 쓰면서 잡아당기는 장면 네. 박종인 박종인 선수가 본인의 카드 한 장을 희생을 했네요. 예. 두 선수의 몸싸움 아쿠스틱 결국에는 넘어졌습니다만 계속 갑니다. 부산 골을 끌어냈습니다. 부산의 공격 3대3입니다. 3대3 최준 중앙 쪽 밀어주고 자 먼 거리 한번 접으면서 아크전 왼쪽 오른발 슛 깔렸습니다. 네. 땅볼 슈팅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런 부산의 역습상이 나오면 뒤가 헐거질 수가 있거든요. 네 한 선수가 볼을 갖고 있는 시간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안드리고 아쿠스틱 크로스 다시 중앙 먼 거리에서 이정빈 볼을 흘려줬습니다. 왼발 크로스 떠오른데요. 헤더. 네. 다시 공중 볼. 볼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오른발 슛. 이게 골대를 때리네요. 골대를 때리네요. 그 전에 운전에서 좀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멀리 가지 못했고요. 황기우. 야, 박스 안쪽으로 차근차근 들어왔고요. 자, 오른발 슛! 이번에 왼쪽으로!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주현우 선수 슈팅까지. 조금 전에 그 안드리그와 골대를 때린 슈팅부터 주현우의 빗나가는 슈팅까지. 지금 어쨌든 많이 안쪽이 밀집이 돼 있다 보니까. 네, 홍욱현. 자, 주장한 장은 박종우에서 발렌티노스를 거쳐서 네.
지금 이긴데요. 마사초 들어가 있어요. 크로스 반대편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야 아쿠스티 동점골을 뽑아냅니다. 자 부산 입장에서는 정말 이 한 골 너무 아쉬운데요. 네, 저 안양 입장에서 정말 기가 막힌 극장골이 나왔습니다. 네. 자 아쿠스티가 오늘 제공권 다툼에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자 마사초에서 네. 자 부산의 공격. 아 반칙이 아니었고요. 자 그대로 또 경기 진행이 됩니다. 네, 부산의 벤치에서 강하게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쿠스티가 이제 동점골을 만든 이후에 부산의 공격에서 이런 장면이 또 나왔는데요. 아 박정인 선수. 자 부산 올라갑니다. 네. 중앙 쪽 올라갑니다. 부산의 공격. 자, 자 왼쪽 구나. 자 왼쪽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슛! 야 이게 막구나 가네요. 자 지쳤어요 박정인. 네. 오늘 정말 많이 뛰었거든요. 아 빗 맞으면서 박정인의 슈팅이 골대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네, 하지만 안양도 쉬지 않습니다. 네, 아쿠스티 들어섰고요. 중앙 쪽 파고듭니다. 아쿠스티. 자, 왔어요. 열렸고요. 김경종 한번 잡으면서 공격 몰락했습니다. 네. 안준수 선수 오늘 활약은 정말 눈부신데 예.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안양 다시 찍었고요. 떨어집니다. 가슴으로 밀면서 골라인 네. 근처. 자 이렇게 주심의 비슬 하나원 Q캐리그2 2022 12라운드 부산과 안양의 모든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1대1로 양팀이 승점 한 점씩을 나눠갔습니다. 네. 야 페레즈 감독의 뒷모습이 굉장히 쓸쓸해 보이는데요. 예. 뭐 발렌티노스가 경련 때문에 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교체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네. 교체된 직후에 교체 투입된 선수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전에 그 사이에 실점을 하면서 네. 부산 입장에서 아쉽게 됐고 하지만 안양 역시도 극장골로 비기긴 했습니다만 네.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